이번 영상은 도적인데요. 도적 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베타 기준으로 물론 정식 출시 때 바뀔 수도 있는데 쓸만했던 스킬들이, 저는 꿰뚫는 사격, 이거 전설템 있으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덧 이용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덧 이용하는 건 정의 컷이랑 보스 딜이 되게 빨랐고, 꿰뚫는 사격 요거는 이제 몰이 사냥이 진짜 빨랐고 보스 딜도 쏠쏠했어요. 그 이게 전문화에서 내면의 시야 요거만 터지면은 딜이 되게 잘 나오는 빌드들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오픈 대비해가지고 알려드리는 빌드는 그 앞에 소개해드린 법사랑 야만이랑은 조금 다르게, 법사가 제일 좋긴 해요 사실 해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딱 코어템 하나만 있으면 성능이 나오는 거라, 먹는 순간 요 빌드로 갈아타고 파밍하다가 이제 파밍이 다 되면 다른 빌드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빌드입니다. 대신에 이제 맨땅용이기 때문에 손이 좀 귀찮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게 단점인데, 장점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어템 하나만 먹는 순간 준수한 속도로 파밍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스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요거는 어느 벌써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취약을 쉽게 걸 수 있는 용도로, 취약이 이제 증댐이잖아요 20%. 그래가지고 그 용도로 그냥 구멍 뚫기 3개 찍었고, 요거는 주딜기가 아니기 때문에 1레벨만 줬어요. 여기에서 2개 찍으면 넘어가지는데 회전칼날이 주딜이기 때문에 요거 마스터. 그리고 회전칼날은 메커니즘이 좀 독특한데, 몹에다가 회전칼날을 박아놓으면 이제 요 회전칼날이 내 몸의 위치로 이동을 해서 돌아와요. 그게 1.5초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멀리 있는 몹한테 박아놓고 내가 딜을 집중시킬 곳으로 내 몸을 이동시켜가지고 요 회전칼날을 터트리는 빌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강화된 회전칼날 찍어주고, 요게 고급 회전칼날이, 이게 도적에서 조금 사기적인 메커니즘인데, 이게 이 스킬만 쿨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모든 스킬 쿨을 줄게 하는데 궁극기까지 줄어들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음. 그래갖고 신경 쓰면서 하면은 되게 편하게 사냥이 되는데 신경 크게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림자 걸음, 그리고 강화된 그림자 걸음, 절제된 그림자 걸음, 요거는 강화된 그림자 걸음은 찍은 이유가, 이게 그니까 스킬을 쓰면은 해당 몹 뒤로 이동하는 효과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찍으면 극대화 확률이 8%가 증가하니까 제일 피가 많은 애한테 써주면 그 근처에 이제 딜을 집중할 거기도 하고 극대화 확률을 8%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이게 또 맨땅으로 키우는 초반에 극대화 확률이 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찍어준 거고, 그림자 걸음이 최근 4초 동안 그림자 걸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적에게 피해를 주면 그림자 걸음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3초 감소합니다. 이게 에지가 나면 터져요, 그 멀리 있는 애한테 쓰면은. 그리고 질주는 그냥 여기 이 부분은 왜 찍어준 거냐면요, 안 찍어도 상관없거든요. 아니면 아이템 효과 하나로 찍고 넘어가도 스킬 포인트 아끼는 것도 괜찮고. 근데 왜 찍어준 거냐면, 아까 칼날을 박은 다음에 돌아오는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될 때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스페이스바나 질주나 그림자 걸음을 통해가지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기 숙련 찍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화된 질주랑 그리고 절제된 질주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극대화 피해랑 극대화 확률이랑 다 챙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넘어와서는 어둠의 장막을 찍어줬는데, 요거는 솔직히 다 장단점이 있고 취향인데, 저는 은신을 쓰거나 어둠의 장막을 써요. 근데 은신이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 맨땅 기준이라서 어둠의 장막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둠의 장막은 이게 댕감기라서 그 몹 사이로 자기가 들어가야 돼서 그냥 댕감기 차원에서 챙겼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요거는 그냥 그 가는 길에 찍었고, 어둠의 장막의 그림자가 5개 이상 활성화가 돼 있을 때 극대 확률이 10%가 증가하는데, 이게 쓰면 5개가 생기고 한 대 맞을 때 하나씩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딜 집중하기 직전에 써주시면 돼요. 유지가 되면 좋은 거고 아님 말고. 그래가지고 치명타 10% 챙기는 용도로 찍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몹이 진짜 많은 빠글빠글한 맵을 만나게 되면은 스킬 하나를 빼고 이동기 중에 하나를 빼고 암흑주입 같은 거 넣어주면은 많이 편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단일 딜은 독주입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스킬 포인트로는 이거는 3개 다 써봤거든요 궁극기를. 근데 복제된 그림자가 고트임, 요거는 모든 빌드에서 복제된 그림자가 좋았어요. 덧빌드를 제외한. 이게 그냥 자기 딜이 1.8%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전문화에서 내면의 시야가 붙으면 요 스킬을 무한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요 4초 동안 그 궁극기를 킨 다음에 1.8배 딜로 몰아칠 때가 엄청 세요. 그래갖고 보스전 같은 때 그거 신경 써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요거를 스타터 빌드로 소개해드리는 게, 전설템이 딱 하나 필요한 빌드예요.
회전 칼날이 돌아온 후에 짧은 시간 동안 궤도를 돌며 적중당 회전 칼날이 돌아왔을 때 주는 피해 32%만큼 피해를 줍니다. 칼날이 돌아오는 거리에 따라 궤도 피해가 돌아왔을 때 주는 피해량의 최대 64%까지인데 맥오브로 먹으면 80%까지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딜이랑 때리는 딜이랑 거의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회전 칼날이 보면은 그 직접 때리는 딜보다 돌아오는 딜이 더 커요. 칼날이 뽑히면서 저 효과가 있을 때 굴리기가 되게 좋은 빌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정도 설명을 해보고 이제 사냥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그리고 이게 전문화인데 얘가 떠있는 거를 때리면은 요 데이지가 차요. 요 내면의 시야가 차면 계속 차잖아요. 기력을 다 썼을 때 요게 켜지면서 4초 동안 이거 무한이 돼요. 기력이 그거 신경쓰면서 조심할 수 있죠. 이렇게 내면의 시야가 켜지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박아놓고 이동을 해요. 따라오면서 주변에 칼날이 돈단 말이에요. 요걸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도는 거 보이죠? 요걸로 사냥을 하는 건데 요 도는 칼날로 내면의 시야를 맞춰도 요 게이지가 쌓이기 때문에 신경 쓰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찍어놓고 요걸로 스피드로 이동을 하면 요 주변에 데미지가 들어가요. 요거 기점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킬을 받고 싶을 때는 궁극기까지 쓰고 이동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맨땅 기준으로 되게 꽤 잘 나와요. 지금은 조금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깔끔하게 연계가 안 됐는데 손이 좀 귀찮은 대신에 맨땅에서 딜이 굉장히 잘 나오고 빠르게 파밍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적 장점이 다른 지갑보다 이동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갖고 찍어놓고 스피드로 이동하고 요거 반복해주면서 사냥하는 거 한 세 번 받고 이동하면은 다 놓는거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적들이 좀 많이 몰렸잖아요. 이럴 때 그냥 켜주고 공기를 켜주고 근데 이것보다 좀 기반이 있을 때 편하게 사냥하는 거는 활빌드 쪽 추천해요. 근데 활빌드는 뭐 세팅이 어렵거나 메커니즘이 어려운 게 전혀 없어서 보스전은 이게 스펙 때문에 아까 야만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죠. 보스전은 일단은 최대한 중첩 감아놓고 이동해서 중첩 띄우고 요거 방법 스펙에 비해서 엄청 세죠? 그리고 각성기까지 쓰면은 아까 말했던 딱 몰리는 시간 보스전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딜이 엄청 센 빌드야. 스펙에 비해서 방금 보스 녹는 속도가 다른 빌드들이 템이 더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니까 좀 맨땅으로 키울 때 좋다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기반이 없을 때도 준수한 딜을 낼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이 딱 전설템 옵션 이거 하나 나머진 있으면 좋은 수준 요렇게 하는 거라서 맨땅 기준으로 아마 성능 내기가 제일 쉬운 캐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해서 도전 영상 마치고 그 다음에